크루세이더 킹즈 2 로마 유산 비잔티움 예 플레이 이어서 저변편 이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란 세력, 더러운 반란 세력들이 나와 있네요. 또, 아, 야, 근데 살라우 아딘이야 이름이? 살라딘이야 살라딘. 살라딘의 군대네요. 설마 마샬이 높지 않겠지? 예, 이름만 살라딘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 러시아. 저부터 여기 병력 가지고. 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군을 쇼타 임명을 해주고. 중보병 40% 좋네요. 짜자자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반란군 탱그리. 위쪽에 있더라고요, 탱그리. 자, 전쟁 끝났고. 트베르. 반란을 일으켰나봐요. 아, 지금 후계자 교육이 잘 되고 있나요? 근면함, 친절함. 예, 근면함 좋죠. 무력일, 음모, 외교, 관리, 일식 올라가고. 자, 좋은 거 하나 주고. 쇼타는, 예, 마샬 높아서 쓰지 말고, 어중간한에 쓰죠. 15짜리? 훈련시키기. 콘스탄틴 노플, 파견. 자, 클램 날조,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애가 있는데, 날조하기는 딱 좋겠는데요. 왜냐면 능력치가 좋아가지고 25나 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어디를 좀 공격을 해볼까? 버레트? 잠깐만. 니케아. 니케아가 우리 땅이지? 니케아 백작. 버레드. 니케아의 백작. 예, 우리 땅이죠? 니케아의 백작. 그럼 요거는 클레임 없어도 얘가 요건 되는 거고. 왈라키아. 왈라키아. 봉신제의 안 받네요. 전쟁 선포는 계속 명분이 없네. 에이, 그럼 왈라키아 쪽으로 클레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왈라키아. 자, 붙었습니다. 에, 녹였네요. 더러운 농민들. 자, 동성을 알아서 할것 같고. 100% 됐으니까 협상 투어. 이놈 어떻게 해줄까? 처형 추방. 네, 추방. 오, 346. 땡큐. 346이나 갖고 있는 애가 반란 일으켰네. 농민 반란군인데 돈을 뒷돈을 좀 많이 챙겼었나봐요. 전지산 압수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자, 가시냐면 죽었네요. 뭘로 죽었지? 지병으로. 그러면 아말피 총독이 좋겠네요. 관리력 세금을 모읍시다. 아말피 총독 역시 그공예 얘가 이제 그 도시. 근데 80세라 곧 죽겠긴 하겠지만 총독이라 능력치가 확실히 좋네요. 관리력이 좋네. 돈을 좀 많이 긁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특수화가 돼 있네요. 쟤들도 어차피 선거제 아닌가? 파벌 협박. 설득할까? 아, 설득할 걸 그랬나? 강하게 협박을 합시다. 됐어. 훌륭하다. 없어졌고, 독립하기. 선거 상속제 하려는 나쁜 놈이 있네. 얘에게도 빨리 가서 협박을 하자. 어딜 감히. 어딜 감히. 자, 대주를 클레임 있는 곳이 꽤 있어요. 신놈 땅도 좀 보이고. 자, 그럼 다음을 어디를 공격을 해볼까요? 어디를 원하시나요? 공격하기를. 군대 좀 보자. 신놈이 우리 상대가 안될것 같은데? 6만 6천밖에 안 되는데? 신놈이라. 지금 봉신들, 예, 화포가 많이 풀렸죠?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신놈을 한번 공격을 해보자. 반란만 막고. 신놈을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공성하고, 예, 병력 끌어모아가지고 해주면 될것 같고요. 남은 땅들은 천천히 뭐 먹어도 되는 거니까. 아, 참, 칸국이랑 끝났었지? 잠깐만. 그럼 칸국을 노릴까? 칸국이 조금, 예, 많이 먹을 수 있는 땅이라. 얘 공작은 또 나와 있네. 근데 카톨릭이란 말이지. 아씨. 같은데 페룽
페름 이교도인데, 자, 푸트. 얘는 뭐야? 마즈다크파. 마즈다크파란 게 있네. 마니교의 이단자야. 얘는 전쟁 성전 가능하겠죠? 그럼 이쪽을 좀 뚫고 들어가 볼까? 호라산? 호라산 쪽으로. 병력 얼마나 되죠? 괜히 꽤 많은데요? 자지름, 샤흐덤에, 샤 해방자, 모르테자. 이야, 이게 4만, 5만이나 되는데? 내 생각 좀 해보고요. 신놈은 얼마? 69,000. 저 이거 100년 맞고, 요땅 먹으러 가죠. 자지름, 자자름. 자, 좀 가겠습니다. 자, 아말피 총독이 죽어, 전에 있던 총독이 죽었네요. 새 총독, 예, 관리력. 선거제일 거예요. 선거제이기 때문에 지금 능력치 좋은 애도 최대한 뽑는 것 같아요. 아닌데 새로 들어온 낮은데 12, 12밖에 안 되네. 내 예상이 틀렸네. 자, 세금 모으기 한번 해볼까요? 뚱뚱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네, 거식증이 걸렸어요. 절제는 미덕이다. 청비남. 청비남. 요 밑에 거 하면 명예 5 획득하지만 관계도가 많이 나빠지네요. 절제는 미덕이다. 5명예. 네. 거식증이 걸렸네. 저도 요즘 여름이 와서 다이어트를 좀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거식증까지는 아니고요. 많이 안 먹는 쪽으로, 좀덜 먹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밤에 좀 야식을 먹고 있으면 좀 찌더라고요. 네, 누가 관계도계산 보냈네. 30 올랐고. 네, 얘도 아이교육. 제 아들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 애기 2명. 교육만 딱 해고, 하고. 지금 제 아내도 몇 살이죠? 29살. 임신은 안할것 같은데. 아, 천자가 이젠 힘든가, 더 이상. 더 이상 천자 못 나올까? 천자를 좀 원했었는데, 잠깐만요, 병력 여기. 천자를 원했는데 힘들 것 같아요. 아이는 딱 아들 둘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한셋 정도 되면 좀 힘들고, 후계자 관리하기가. 하나면은, 예, 죽어버리면은 아예 여성 후계자에게 갈 확률이 높으니까 또 그렇고, 딱둘 정도? 아, 이놈, 사촌이. 얘가 도전자였나? 예, 마치 A의 군대. 아이씨, 큰일 선포했네. 몇 명이야? 어딨어? 100%고, 이거 전지 예, 끝나서 다행이긴 한데, 추방하면 37? 예, 추방. 보내버리고. 전쟁 어디 걸려 있어요? 어딨니, 넌? 마치 아이 군대? 몇 명인지 모르겠어. 이쪽 어딘가인가 본데? 자, 나의 아들 콘스탄티노스는 작은 검에 놀라 비명을 지르고 숨을 곳을 찾아 뛰어다녔다. 거미? 나도 거미라면 질색이야. 하면 겁쟁이. 안 돼. 나도 겁쟁인가 보다. 난 겁쟁이 아닌데. 겁쟁이 떼야겠어요. 네, 이걸로 하자. 두려움은 정신을 좀먹는다. 어딜, 우리 황제가 될 사람이, 물론 둘째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왕자가 거미 떠니 놀라면 안 되지. 네, 용감함. 좋습니다. 좋아요. 후계자 교육을 잘 해야 돼, 이렇게. 전쟁 걸렸는데, 아이고, 왈라키아 공작이 참여했네. 자, 그러면은 병력을, 예, 총 동원령을 내려보자. 어디로 보낼까요?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로? 요병력은 안 되겠네요. 해산. 요것도 해산. 아, 요 하나만 해산할까요? 요 이쪽으로 오는 것만. 해산. 1400명밖에 안 되면은 쉬운데. 요 왈라키아가 아마 참여한 거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되게 보이는 거고. 더올 겁니다. 더올 거예요. 보죠. 마치 A, 마치 A.
찬탈자는 KF 백작 공작령 하나 강탈했고, 동맹국 마조비아 부를 수 있네요. 네, 불러올게요. 또 한 명 신놈, 예, 불러올게요. 왜냐면 신놈 병력을 좀 줄여야 되니까 와줬으면 좋은데. 자, 14,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한번 이동할게요. 위쪽으로 올 거니까. 아, 못 온다고 하네. 자, 교회는 금욕주의들을 전도하고 당신의 친구들은 삶이 주는 압박을 보여주며 쾌라고 당신을 유혹합니다. 당신은 천국을 기다릴 것인지 지금 삶을 즐길 것인지 고민합니다. 생식력 줄입시다. 그만 납시다에. 금욕주의가 그리 괴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난 금욕적이야. 에, 그만 놔야겠어. 셀프 핌. 자, 그리고 9,000명 옵니다. 용병단이네요. 용병단을 뽑았네요. 충분히 요병력은 예, 만 명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세팅이 거의 예, 만 명이 돼가니까. 오케이. 13,000명도 이동. 어디 전투? 아, 여기 9,000명 또 있습니다. 요거 그냥 놔둘게요. 이제 우리 땅을 벗어난 병력이기 때문에. 아, 요거. 요 땅은, 요 병력은 안 되겠네. 해산. 요건 아마, 예, 죽었어요. 근데 후퇴해서 올 거야. 네, 오죠? 후퇴해서 불러드리고. 2만 명이나 모였네. 아, 시아빠 본기 또 나왔어요? 아, 발란세를 들끓네. 자, 2만 명. 2만 명으로 요거 먼저 분쇄하러 갑시다. 14,000명, 13,000명 같이 오면. 자, 들어가죠. 들어가고, 예, 콘스탄티노플로. 2만 명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추격합시다.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2만 명 쫓아가고. 신비로운 유대인이 당신의 궁정에 가세하려 합니다. 정말이냐? 가이아트. 오케이. 분쇄. 전멸. 됐어. 22%. 자, 2만 명또 모인 건가요? 2만 6천. 너무 많은데? 반만, 반띵만 하자. 반띵해서. 13,000은, 예, 요거 4,000명 없애러 가고. 만 명도, 예, 여기 9,000명 없애러 가고. 너무 우리가, 네, 과하게 했나? 아, 나의 아들 세바스티아누스는 너그러운 악동이다. 그는 자신의 새 잔남감을 대장장이의 아들에게 주었다. 차비로운, 네. 아이고, 예, 평화 사랑하는. 자, 지금 딸거할건 없고요. 네, 아이 교육 또 하나 있네요. 제 외조카는 그러면은 아무나 시켜주죠. 다니엘 그리스인. 다니엘. 장군 스트라우 키오스 시장이 그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네, 설명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도입하지 뭐 이해하지 못해도 기술 전파율 100% 올라가네요. 요 9,000명만 없애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딱히 뭐 어렵지 않네요. 예, 지금 영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교육 또할수 있네요. 제 외조카. 쌍둥이였죠? 그리스인. 야심 있는 애 말고 주교에게. 자, 당신 무언가 이상이 느껴집니다. 아, 병 걸렸는데. 질병. 죽으면 안 되는데 질병 걸렸어요. 무력일 생신이 마이너스 1, 건강 마이너스 2, 개인적 전투기술 마이너스 1. 죽으면 안 되는데 어딨죠 지금? 아, 여기 왜 앞에 여기 들어가 있나 병력이? 잠깐만. 여긴 어딨지? 왕관을 쓰고 있을 텐데. 이건 아닌데? 어, 다시 살았어요. 금방 낫네, 병이. 됐고. 여기 공성합시다. 만 명씩 보내서. 왈라키아. 아, 이것도 유로파처럼 따로 뭐 협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자,
바닷가 있는 거 없애주고. 이건 뭐야? 이게 시아파 여기 있네요. 13,000명을 일로 이동합시다. 아, 여기 있네요. 길이 엇갈렸네. 일로 와, 씨. 죽어. 페라라에 멈춰 있네요. 잡아. 장군을 그러면은 괜찮은 애들로. 옆으로 도망갔어. 볼라냐? 트렌치, 피렌체. 잡아버려. 오케이. 산지지만 병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스. 60%. 얼른 도망가죠? 스펠레토? 스플레토. 잡아가둡시다. 투옥합시다. 72% 점멸됐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병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딜 공성을 해야 되나? 이 땅이 어디야? 병력이 어딨어? 여기야, 여기?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칼리아리? 땅이 없으니, 예, 74%. 어디죠? 아, 여기 반란군. 잡아먹읍시다. 못 잡았나? 아비살룸? 아비살룸이 어디예요? 일루가 있네. 남의 땅으로까지 도망가니? 잡았어, 100%. 협상, 네. 얘도 추방하면 안 되네. 개종 요구, 잠깐 능력치가 어떻게 되나? 0512. 그냥 그러면은 처형, 석방, 개종 요구? 개종 요구. 개종 안 받나요? 안 받으면 뭐 영어, 됐네. 개종 했네요. 아, 여기 어느새 여기까지 왔지? 9,000명 여기 또와 있었네요. 9,000명이. 병력이 신출 규모를 하는데? 잡으러 갑시다. 자, 콘스탄티노플로. 배가 있었구나. 150척 갤리선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갤리를 150척이나. 세바스티아노스가 어떻게 하면 제가 정교회 신앙을 좀더잘 받아들일까요? 라고 묻는다. 우리의 적이 용감이 왔어라. 그렇지, 용감함. 아, 녹색만 5개. 좋아요. 교육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교육적인 게임이죠. 예,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도 쉽게 알수 있는. 자, 콘스탄티노플로 왔던 마치의 군대만, 이거만 없애면 아마 점수가 쭉 올라갈 것 같아요. 80%니까. 네, 공성 승리했고, 요건 별로 의미가 없네. 공성전은. 차차차차. 아, 또 여기 또 우마 이하로 바뀌었어. 와, 얘들은 진짜 막 바뀐다. 예, 이름이 막 바뀌네요. 29,000밖에 안 되네, 우마 이하. 그럼 우마 이하를 쳐야겠지? 만인교니까 만인교가 근처에 없을 거예요. 좀 있긴 한데, 예, 괜찮아. 바로 공격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100% 됐네요. 쥐도새도 모르게 끝났네. 잡았고, 너는 추방하면 565. 아유, 와서 야돈 주고 고마워. 군사예산 시켜주고요. 영주 병력이 조금 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 돈이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상비군을 좀 마저 더 뽑아보죠. 셋, 넷, 5개. 아유, 보충비 많이 들겠네요. 5개. 뭐 절반씩 보충해놨으니까. 개종 완성됐고. 자, 어디 보자. 돈이 매월 19. 좋습니다. 카타고로 한만명 채워야 돼요.
나중에 싸우기에는 편하지. 어차피 지금 몽고도 나왔고, 네, 저기 어디죠? 예, 저기 어디야? 이게 뭐야, 얘들. 아즈텍도 나왔으니까, 뭐 별로 무서운 군대 없어요. 자, 킬로스 엑사르크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경기장에서 트리지카늄 게임을 당신 도전해 왔다. 가자! 도전 받아들인다. 환전자 5를 보낸다. 우리 팀 승리! 자식, 패배 인정하시지. 자, 군대 보충 속도를 좀 보겠습니다. 64 금방 찰것 같아요. 64,000. 최대한 뽑아가야겠죠? 파벌도 지금 독립하기 하나 남았고. 여기 백작령 아플리. 어우, 가문 문장 멋있네요. 시몬 가문 있네. 시몬 가문.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전쟁 선포를 우마이야에 해주겠습니다. 전쟁 선포 많이 먹어야 돼요. 호라산으로. 그래서 호라산 먹고 이 가스나까지 가는 길을 뚫자. 그럼 가스나가 어디죠? 종교가? 야지디파, 야지디파. 좋았어. 그러면은 선포하고 호라산 정복을 위한 정복 성전 걸고요. 동맹군은 다 불러올게요. 불러오고 음모는, 예, 요건 이제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음모 취소. 자, 군대 빠방하게 불러놓고, 자, 병력들 다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이동. 13,000명 보이네요. 오, 참전자 응했다. 신놈. 우리는 그럼 많이 싸우면 안 되겠는데? 최대한 그냥 공성만 할게요. 선빵 안 치고. 오, 얘도 응하는구나. 성전이라 그런가? 잘 참여해주네. 우선은 신놈 병력이 조금 갈릴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오랑캐는 오랑캐로 제압을 한다. 네, 관계선. 뭐야? 왜얘안 보전하고 있지? 클레임 날조한 거 아니었어요? 아, 여기 상상을 하고 있었네. 아, 이런 바보. 아, 죄송합니다. 바보야. 왜 자꾸 외관계를 하지 그랬어? 날조를 해야지. 왈라키아, 쟤 해서 뭐해? 나는 저한테, 예. 어디서 많이 본 대머리 아저씨가 자꾸 찾아오길래,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인데?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보낸. 능력은 좋네요. 벌써 두 번이나 외교관계를 향상시켰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명성이 너무 높아요. 신앙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딱히 할거 13살 됐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후계자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134이기 때문에, 나이가 34살이기 때문에 금방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14,000명 됐고. 3,000명 그러면은 공성. 쇼타가 마침 중군에 있네요. 공성만 시켜주죠.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네요. 가우딜. 신놈 병력이 왔으면 좋은데. 온다. 7,500명 온다. 오, 온다, 온다. 좋았어. 나는 치체크를 원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안 돼. 내 가신이야. 바람 핀다는 거잖아. 떠나다. 얘 떠난다는 게이 여자한테 떠난다는 게 아니고, 이 여자의 방에 간다는 거니까 안 돼요. 적절치 않다. 불륜하면 안 돼. 신앙호. 내 아내가 조금 마음에는 안 들지만, 바람 피면 안 되겠죠? 설득. 19,000명 모였고요. 공성으로 갑시다. 얘는 왜, 예, 제 봉신인데 베네치아 또 공격을 하네. 크로아티아 베네치아 전쟁. 얘도 우리 가신이고. 아, 이렇게 가신들끼리 싸워. 얘도 우리 가신인데. 아씨. 개종이, 카톨릭으로 돼 있어서 그런가 보다. 개종을 요구하면, 안 받네.
왜 카톨릭으로 개종된 애가 있지? 이 후계자를 그러면은 아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그리스인으로 되고 정교. 아, 근데 요거 받아지지 않네. 친분 관계 때문에 돈을 좀 줄까? 선물 780, 790안 되겠네요. 예, 그냥 놔둬야겠네요. 아, 그렇고. 아, 왜 근데 카톨릭이야 하필. 그래서 자꾸 전쟁 거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관리력 높은 애로 바꿔주고 세금 모으기. 요쪽 땅을 먹어야 되긴 되는데, 좀 신나 병력이 오니까 무디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신놈이 잘 공성을 하게 놔둡시다. 냉수적이라는데, 냉수적은 안 돼. 예, 별로 안 좋아요. 치료시킵시다. 아, 용감함만 있고요. 15,000명 모여있는 거, 공성. 보급한 게좀 있네요. 5%나 돼 있네. 14,000, 네, 13,000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13,000. 초야권이라는 오래되고 남작을 제외하면 잊혀진 권리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콘스탄티노플의 남작은 농노의 처녀딸의 처녀를 갖는 것이 그녀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녀들은 야만적 풍습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얘인데 10살짜리가 초야권을 요구한다고? 씨, 말도 안 되지 않아? 남작이 좀 즐기게 해주자고 하면 지역발언. 초야권이 우리가 좀 중세 상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별로 안 발휘됐던 그런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자기 농노들 있잖아, 노예들. 노예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농사를 대신 저 지어주는 땅을 붙여먹는 애들,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남작이라든가 백작이나 공작인 사람이 그런 애들, 네, 농촌 촌부 그런 걸, 예, 천을 가지려고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별로 이 행사 권리 행사는 잘안 했던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충성의 표시죠.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고, 물론 그 농노의 그 처녀 딸이 진짜 막 미모가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거의 발효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잘 알고 있는데, 그냥 초야권 행사 안 하는 대신에 뭐 공물을 더 바치거나 뭐 그런 정도? 요거는, 예, 10살짜리가 지금 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지시킬게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농노들도 그 신분 상승, 왜냐면 자기 상전에 자식을 갖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뭐 티샤파야. 신분 상승으로도 또 썼다기도 하고, 썼다기도 하고,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남작들은 그냥 초야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긴 싫은데. 자, 이거 13년대에 13,000명 들어오는데,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충해가지고. 총독 강탈당했어. 특수 아말필 강탈당했네. 아이, 자꾸 이걸 강탈하지 마라. 이거 그럼 세금 좀덜 받칠 텐데. 도시 세금. 아말피. 그쵸. 아, 공화국. 아말피 총독. 카를로스. 제노비오스. 아, 얘또 죽었는데? 악스코스. 아, 얜데 죽은 게 아니라 수행 불능인데 얘를 뽑았네요. 당연히 정교해야 되고. 왜 얘를 뽑았지?
그리고 왜 우리 내 죽은 애왜 내가 없지? 이름뿐인 자기라 그런가? 네, 찬탈을 했어요. 자, 군대 봅시다. 상속 연구. 들어왔는데 얘 보충 안 해줬네. 깜빡하고. 4,000명. 혼자 있어도 막을 것 같긴 한데. 오, 야, 거의 막상 막하. 막았네요. 방어로. 좋았어. 아, 우린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신놈, 예, 병력도 와서 7,000명. 놔두면 될것 같아요. 샤프 하나 막읍시다. 우리 병력으로. 13,000명 병력이 내려가서 샤프 본게 맞고. 자, 이젠 이 전쟁은 신놈 병력이 왔으니까 충분히. 자, 콘스탄스 둑스는 또 도전해 왔구나. 받아들인다. 우리 또 승리야. 상대가 안 되는데. 나뒤 잘하나 봐. 예, 야, 신놈 병력이 대신 때려줍니다. 땡큐. 오케이. 야, 저 병력을 분쇄하고 30% 됐구요. 자, 이렇게 해서, 예. 크루세이더 킹즈 2. 비잔티움 플레이. 오늘은, 네, 저기. 우마이야 전쟁. 그리고 반란도 좀 막았고요. 저 우마이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어떻게 될지 다음 편에 기다려 주시기 바라면서, 자,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다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